예, 오늘 동아일보 2024년도 6월 3일자 기사입니다. 이렇게 먹으면 모둔병 사망 위험률 23% 감소라는 기사입니다. 그 식사가 건강에 굉장히 생명과도 지장이 많죠.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끼치죠. 건강식으로 잘 알려진 지중해식 식단을 잘 지키면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20% 감소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의대 샤프칸 아마드 박사팀은 3일 의학 전문지 JAMA 네트워크 오픈에서 건강한 미국 여성 2만 5천여 명과 식단과 사망 위험 관계를 25년간 추적한 결과,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관찰 결과를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1993년부터 1996년 실시된 여성 건강 연구에 참여한 건강한 여성 2만 5,315명, 평균 연령 54.6세의 지중해식 식단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이후 평균 24.7년간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 심장 건강 관련 요인의 변화를 추적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 준수 과학 평가는 과일, 채소, 견과류, 올리브, 오일, 단일, 불포화 지방 등 지중해식 식단에 9가지 주요 식이 성분 섭취율이 중앙값보다 많으면 1점을 부여하고 이들을 점수에 따라 0에서 3, 4에서 5, 6에서 9 그룹으로 나눴다고 합니다. 분석 결과 지중해 그 식단 점수 6 내지 9 그룹에 모든 원인의 사망 위험이 0.3점 그룹보다 23% 낮았고, 4 내지 5점 그룹도 16% 낮은 그룹으로 나타났습니다. 6에서 9점 그룹은 특히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0.3% 그룹보다 20% 낮았고,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 17% 낮은 그룹으로 분석했습니다. 확실히 다르네요. 연구팀은 이 결과, 지중해식 식단을 잘 준수할수록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이 23% 낮아 지고 여기에 심장 대사에 작용한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건강 음식에서 많이 좌우해요. 연구팀은 다만 지중해식 식단의 잠재적 이점은 아직 대부분 설명이 되지 않는다. 향후 연구에 원인별 사망률과 함께 지중해식 식단과 낮은 사망률을 매개하는 요인을 조사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몸속 염증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 주로 암이 원인이 염증이잖아요. 몸의 염증. 실제로 항염 식단이 조기 사망 위험률을 18% 줄이고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 위험률을 20% 줄였다는 스웨덴 카톨린스카 대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염증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는 토마토, 올리브유, 녹색잎 채소, 견과류, 등푸른 생선, 신선한 과일 등입니다. 참 좋은 정보네요. 나의 코멘트는 건강 코멘트로는 모든 암병이 염증에 비롯된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주로 산성 식품이나 고기 육류들이 염증 유발 음식입니다. 염증을 완화시키는 음식에는 양파나 머위, 깻잎, 미나리, 채소들이 산성화된 체질을 알칼리성으로 체질 개선시키고 면역력을 증강시켜요. 경험담상으로. 1년 12달 우리 가족이 즐겨 먹는 것은 검정콩, 귀리, 머위밥입니다. 그리고 많은 잡곡들. 그리고 각종 과실수를 집주면에 심고 귀촌 후 텃밭에서 자란 산채나 약용 식물을 인체에 엄청난 항암 효과를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체질 개선으로 암도 완치되고, 약을 한 번도 먹지 않았는데, 엄청 심각한 폐암에 걸렸었는데, 그냥 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조류 먹고, 이렇게 집에서 나는 이런 채소들을 먹으면서, 완치됐어요. 해년마다, 서울서 귀촌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퇴행성 관절염으로 지팡이를 짚고 다녔는데, 그거 다 버리게 되고, 그 항암 작용을 하는 그런 채소, 그런 머위라든지, 귀리밥, 검정콩, 토마토, 모종, 그래서 여기 귀촌한 다음에 우리는 거의 병원에는 예방주사 맞는 거 외에는 별로 안 가요. 해년마다 토마토 모종, 가지, 고추 모종, 수박, 부추, 머위, 미나리, 깻잎,
자색 양파 등 이런 것들을 다 심어서 이런 걸 먹으면 건강에도 좋고 흑염소도 단백질 공급으로 자주 먹고 있어요. 인스턴트나 조리된 음식이나 배달을 피하고 직접 해 먹는 게 건강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경험상. 오늘 동아일보 2024년도 6월 3일자 기사. 이렇게 먹으면 모든 병 사망 위험 23% 감소라는 아주 좋은 기사에 대해서 나의 건강 코멘트를 했습니다.